중대범죄수사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죠. 근데 여권에서는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놓고 지금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올해 상반기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청와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민주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의 김기식 소장은 대통령의 의사가 이렇게 분명히 전달이 됐으면 그거를 마치 시안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기 정치를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선의 이상민 의원은 당내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놓고 당정청 엇박자 논란이 계속되면서 문 대통령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청와대 비서실장 그 국회 와서 답변할 때 속도 조절 이야기는 박범계 장관 그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 조절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대통령이 이 문제는 좀 급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지금 우선적인 과제로 거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임덕은 집권 여당에서 나와요.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영민 실장도 운영위에 나와서 처음에 그렇게 발언을 했다가 두 차례나 번복을 해서 바로 잡았어요. 속도 조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실장님 답변이 속도 조절을 해라고 하셨냐에 그렇다라고 답변해버리면 대통령께서 워딩을 그렇게 쓰신 걸로 되잖아요. 정확한 워딩은 그거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박범계 장관이 임명될 때 대통령님이 두 가지 말씀 주셨다고 하면서부터 이 얘기가 된 거예요. 하나는 지금 이제 제도에 대해서 안착, 또 하나는 부패 범죄에 대한 총량이 위축되면 안 된다. 두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아니, 뭐 제가 잠깐만 청와대에 근무한 분들은 분위기를 좀 아는데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가 더 중요하죠. 근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범죄 수사 역량이 낮아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수사권 조정을 해놓았으니까 이게 이제 두 달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둘 쑤시지 말고 뭐 또 새로 중대범죄수사청 만든다면 또 새로 처음부터 다시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제도가 안착되도록 해라라는 이야기 한 거예요. 유영민 실장도 본인 입으로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했고 박범계 장관도 따로 인터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고 당에서도 이견이 없다 그러는데 왜 자꾸 이견이 있다고 아니, 얘기를 하는 게 이견이 아니요. 그냥 대통령 옳은 말을 했다니까. 그리고 아니 그리고 우리 그 김재원 의원님 정무수석 출신 아니에요. 유영민 실장 보십시오. 그분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정치권에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워딩 하나 나가는 걸 갖고 그 해석하는 언론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속도 조절 당정 이견이 있는 거는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의 희망사항이니까 아니, 이견이 없다면 더 이상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견이 대통령 권위를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아니, 이견 항상 거야. 있지. 인간 사는 세상에 이견이 아니,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부정하면 더 이상해요. 이견은 그냥 없어요. 단순히 개인의 이견이 아니라 힘과 힘이 충돌하는 거로 자꾸만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렇죠. 서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는 충돌하는 힘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한 곳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그 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견이 없다 치자고 근데 네. 어쨌든 중수청 만드는 일은 나라를 마지막까지 망가뜨리려고 작정하신 일이에요. 저희는 그 상반기 가기 전에 합니다. 하세요. 예.